192,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동사는 1998년 9월 22일에 설립. 고객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개발 및 공급하는 CCM 사업 등 다변화된 사업 구성을 보유한 EMS 및 ODM 전문 기업임. 동사는 성남시 분당구 본사를 포함한 국내 사업장 4개를 비롯해 미국의 1개 사업장과 베트남의 6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8년 9월 휴대폰 부품인 키패드 등 전자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현재는 스마트폰 PBA 모듈, 지문인식 모듈, 무선 바이오 센서 모듈,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며 주로 삼성전자, 주에 납품함. 대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주, 나무가와 광센서 개발 및 제조업체인 엑센도, 주, 베트남 및 인도 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북미 및 유럽향 서브 PBA 공급 확대와 카메라 모듈의 수주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원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기타 수지 개선과 외환차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이 예상되나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4 / 폴드 4 출시 효과와 의료기기 부문의 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지속될 듯. 2022년 11월 25일 10시 4분 기준 장중 드림텍의 시가총액은 6,64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드림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79위입니다. 드림텍의 상장 주식수는 6,738만 497주입니다. 드림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드림텍의 퍼은 7.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6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2배, 60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5번지억 원, 286억 원, 9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4번지억 원, 107억 원, 793억 원입니다. 드림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8번지 54%이고 유보율은 4,941.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 더하기 0.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5.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64- 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림텍의 2022년 11월 25일 10시 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8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5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8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드림텍의 종가는 9,860원이며 주가가 드림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림텍의 종가는 9,860원이며 주가가 드림텍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드림텍은 거래량 59,3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79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36,743주, 다울투자증권에서 3,040주, 키움증권에서 2,299주, JP모간에서 2,221주, 한국증권에서 2,16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2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620주, 삼성에서 3,493주, 유한타증권에서 2,900신한주, 한국증권에서 1,8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8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67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드림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